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건강식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아피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피오스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국내에서는 인디언 감자와 곰감자라는 예명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식품으로 입소문들이 자자한 식재료 중 하나이고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체 생리활성에 꼭 필요한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인삼 및 산삼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자보다는 3-5배가량 가격이 더 비싸서 고소득이 가능한 작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재배법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 누구나 쉽게 식재가 가능하고 아무데서나 잘 자랄 정도로 토양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장점은 병충해가 없다는 것으로 한 번도 제초제를 뿌리지 않아도 잘 자라며 소세지처럼 알맹이가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맛은 땅콩과 고구마 밤을 섞어 놓은 듯한 매력적인 맛이 나고 좋은 효능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 요소들이 많습니다. 인디언 감자는 현재 임상과 논문 특허 등의 다양한 약리학적 효능이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 감자에 비해서 칼슘 함량이 40배, 철분은 4배, 섬유질은 5배, 에너지는 2.5배가 많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보다도 단백질, 섬유소, 칼슘 등의 함량도 3-5배 정도 월등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매우 풍부하다 보니 인삼향이 매우 강하게 나고 영양분도 많아 천상의 식품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포닌은 혈관 질환 개선과 당뇨, 고혈압, 간 기능, 위장 기능 개선, 노화 방지 등의 다양한 면역력 향상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피오스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몸이 건강해지고 갱년기 증상이 사라졌다는 사례가 있어 더욱더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유보다 2배 이상 많은 칼슘이 들어있어 관절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변비를 해결해주는 식이섬유도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제격입니다. 이를 근거로 한 내장지방 실험에서 아피오스 분말을 12주간 급여한 후에 체중 변화와 내장지방량, 지방세포 크기를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총 내장지방량을 측정한 결과 부고한 지방과 후복막 지방 무게가 각각 18.4%와 16.4%의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고, 총 내장지방 무게는 아피오스 분말 섭취로 14.3%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아피오스 분말은 대조군에 비하여 39.3%의 유의적으로 감소해서 내장지방 조직과 내장지방살 제거로 다이어트에 매우 유효함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제약회사에서는 앞다투어 산재와 환으로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 중입니다. 다음 간조직 내의 지질함량 및 지질대사 관련 유전자 발현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지방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간조직 내 유리지방산과 중성지질함량은 아피오스 분말군에 의해서 각각 16.4%와 13.5%로 유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아피오스는 간조직의 지질 축적 및 조직학적 변화를 현저히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HDL 콜레스테롤 B와 동맥경화 지수에서는 각각 18.9%와 47.2%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아피오스의 식이섬유는 수미감자에 비해 함량이 3배 정도 높아서 만성변비와 고혈압, 비만, 당뇨 등의 다양한 대사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아피오스는 생으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감자나 고구마처럼 구워서 먹거나 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처럼 부추와 양파, 당근, 고추에 아피오스를 잘게 썰어 부침개로 부쳐 먹을 수가 있고, 인삼을 대신해 삼계탕에 인디언 감자를 넣고 끓이셔도 매우 좋습니다. 무엇보다 밥을 지을 때 같이 넣어서 먹으면 잡곡밥에 비해 훨씬 많은 영양분을 고루 섭취할 수가 있고 밥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먼저 씻어놓은 쌀에 아피오스를 껍질째 넣은 다음에 가족 분량에 맞게 양을 충분히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금 한 스푼 정도 넣고 손으로 골고루 뒤섞은 후에 밥솥에 넣고 취사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지어 먹으면 밥맛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더불어 영양소도 고루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량의 사포닌으로 인해 환이나 산재로 만들어서 먹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피오스는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부작용은 없으나 하루 권장량은 10개 내외로 먹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